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부정사 지난번에 이어서 부사적인 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62페이지고요.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투부정사가 동사가 투부정사로 변환해서 동사를 새롭게 재활용하는 세 가지 방법인 거예요. 자, 부사적인 용법. 우리가 이제 부사라고 하면은 어떤 게 부사죠? 자, 문장에서 부사의 역할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뭔가를 꾸며주는데,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줄 수 있으면, 부사는 명사 이외에, 명사는 절대 못 꾸며주죠. 명사 이외에 다른 모든 거를 꾸며줄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플러스, 얘는 문장에서 부사를 다 제외해도, 뼈대, 문장의 뼈대 있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고, 목적어가 붙고, 이런 주 뼈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부정, 부사는 이주 문장의 그 기능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투부정사가 붙어서 부사적으로 쓰이는 것도 이렇게 문장에 뭔가가 이렇게 붙었어요. 얘를 빼봐도 뼈대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부사적인 용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이제 너무 넓어지니까 조금 범위를 좁혀줄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또 나뉘는데 그것만 알면은 뭐 부사적인 용법은 다 아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목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요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he stood up, 그는 일어났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죠? 어디 뭐낄게 없어요. 아까 명사적인 용법은 걔네가 빠져버리면 문장이 주어가 빠지고 목적어가 빠지고 보어가 빠지면 문장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겠죠. 비문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he stood up,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거기에 또뭘 붙여준 거예요? to see her more clearly. 뭐가 붙어졌습니까? 그는 일어났어. 자, 요렇게. 그녀를 더 자세히,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he stood up. 뜻을 더해주는 건 맞는데, 자, 형식상, 뼈대만 본다면, 얘가 없어도 he stood up. 완전한 문장이 성립해요. 그죠? 얘는 그럼 부사다. 자, 이렇게 편병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여섯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게, 그것도 역시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목적이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되게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녀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자, 요렇게 붙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만 잘 이해해도 문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클루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목적인데, 자,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투부정사는 참 쓰임새가 많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뭐가 목적이고 뭐가 결과고 너무 헷갈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래는 요렇게 붙어도 되죠. 그죠? to 부정사 이렇게 붙어도 되는데 앞에 in order 요런 식으로 다른 게 붙어서 나는 목적의 역할을 하는 애야라고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in order to 말고 또 교재에 나오죠. so as to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부정을 할 거야? 자, to 부정사는 not 앞에다가, 아, to 앞에다가 not만 붙이면 되는 거였죠. 마찬가지예요. to 앞에다 붙이는 거. 그래서 in order not to, so as not to. 이렇게 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의 의미다. 지금 방금 했던 건 목적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he stood up to see her more clearly 이 앞에다가 in order to 이렇게 해도 so as to 이렇게 해도 역시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과입니다. 흔히 이 결과와 목적을 되게 헷갈려해요. 근데 뭔가 목적으로 먼저 해석했다가 의미가 뭔가 이상해. 그러면 결과를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뭐 해서 그 결과 뭐뭐지 됐어. 혹은 뭐뭐 했으나 결국은 이렇게 됐어. 좀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의미인데 she the girl grew up to가 여기 빠졌습니다. 여러분 to를 채워 넣어주세요. to be a good teacher. 자, 이렇게 쓰였는데 she the girl이 grew up 했어요.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죠? 완전한 문장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준 거예요. 양념이 붙어준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부사구나 일단 알수 있고 해석을 해보니까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자랐다. 이거는 좀 어색해요. 그죠? 이 경우에는 결과구나. 목적이 아니고 결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자랐다가 아니고 자라서 결국은 좋은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용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only to가 있죠? 자, he worked hard only to fail. 자, 이 only가 역시 야, 결과야, 나 결과야 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시그널로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극은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자, 이렇게 해서 only가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he worked hard, 그렇지만 실패했다. 또 절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절로 이렇게 자꾸 바꾸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이 구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거를 보기 위함이에요. 제대로 이해했으면 충분히 절로 바꿀 수가 있겠죠. He worked hard, but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했다. He failed. 자, 이렇게 써주는 게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he left the house, never to return. 그는 집을 떠났어. Never to return 하기 위해서 떠났어. 이상하죠? 그래서 하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ly to와 Never to가 붙어서 좀 부정적인 결과,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I'd be glad. 자, I'd be glad도 완전한 문장이죠? 근데 뭐가 단서가 붙었어요? 언제 to meet her again? 아, 요렇게 그녀를 다시 본다면, 요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럽죠? 그녀를 다시 본다면 기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방금 전에 조건이라 그랬기 때문에 조건 절로 또 바꿔볼 수가 있겠죠. I'd be glad if I, 누가, 내가 만나는 거니까. I could meet her again.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감정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감정 동사가 나오겠죠. 감정 형용사나 감정 동사가 나오겠죠. 자, 형용사 보시면 뭐, nice 하고, glad, 기뻐, pleased 해. Sorry에 happy에 뭐 이런 것들 아까 조건이랑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의미상 그냥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뭐 surprise, disappointed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나오고 그 뒤에 자동사도 같이 나오죠 감정을 나타내는 거 laugh 다 감정이죠 smile, weep 우는 거다 감정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감정의 원인으로 to로 붙여줄 수가 있다 자 I'm pleased 완전한 문장이죠 나는 기뻐 왜? To see her. 그녀를 봐서, 뭐 조건이랑도 비슷하죠. 감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녀를 봐서 기뻐. She was surprised. 놀랐어. 왜?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는 놀랐어. 이렇게 할수 있고요. 63페이지 가보면요. 그 다음에 이유나 판단의 근거. 뭐가 하나가 빠졌네요. 3번 조건. 아, 4번 감정의 원인. 지금 방금 한 거고요. 여기는 이유나 판단의 근거.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판단하는 거에 대한 뭐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겠죠. 자, he must be crazy. 어쨌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좋게도 할수 있고 안 좋게도 할수 있어요. he must be crazy. 자, 완전한 문장이죠. 거기다 to 부정사를 또 붙여주면 to behave like that 그렇게 행동하다니 이렇게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다니 must be crazy 미쳤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유 판단의 근거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6번 그 부사라는 거는 명사가 꾸며주는 형용사가 꾸며주는 명사 말고는 그거는 꾸며주지 못하지만 다른 거는 다 꾸며줄 수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형용사예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거. 자, 이거 어떻게 수식하냐? 뭐 형용사 바로 뒤에 붙어 있겠죠, 그죠? This glass flower, 이 유리 플라워가 꽃이 is very delicate, 되게 섬세해. 자,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근데 어떻게 섬세해? To handle, 다루기에 섬세해 하고 이 to handle이 바로 뒤에서 delicate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이렇게 부사 역할까지 총 이렇게 6가지로 볼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다 해석을 하면은 다 맞아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뭐 조건이나 감정의 원인, 이유 판단 근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딱딱 떨어지는데 이 목적이랑 결과가 두 개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건 문맥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목적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런 거를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부사적인 용법, 관용용법. 자, 관용표현이라는 건 여러분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외우셔야 하는 것들이야. 아, 이렇게 쓰여서 이렇게 이런 뜻으로 좀 다 색다르게 쓰이는 거다. 그런 것도 우리가 관용표현이라고 그러죠. 자, 첫 번째 게 투투 용법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투 할 때 처음에 투가 요런 투고 두 번째 투가 요런 투. 이 투와 투가 같이 쓰여서 듣도 보도 못하게 낫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상식으로 어떻게 맞출 수가 없죠? 외우시는 거예요. 너무나 모모해서 여기 형용사 부사해서 그 결과 이렇게 하다 요거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뭐뭐 할 수 없다 요걸 나타내 낫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낫이 어디에도 없는데 얘네 둘이 만나면서 속에 낫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 절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거를 해보고 you are too 하고 그 뒤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 들어간다 그랬죠? young, 그죠? you are too young to go there alone. 거기에 혼자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 그러니까 혼자 갈 수 없어. 이런 말을 나타내니까 그거를 절로 바꿔보면 you are so young, so that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so 여기 형용사 부사 들어가겠고 자 that이라는 애는 절을 이끌죠? 그럼 여기는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구를 또 절로 바꾸는 연습이죠? 아까랑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절로 바꾸려면 주어를 파악해야 되죠. You are so young 해서 누가 갈 수 없었죠? You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어는 You가 돼야 되고요. 아까 not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너무 어려서 거기 갈 수 없어. You can't. 여기는 제대로 뜻을 not을 써줘야죠. You can't go there alone. 자 이렇게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절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enough to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빈칠 문제예요. 뭐뭐 하기에 이번에는 충분하게 뭐뭐 하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같은 말로 so young as to 이것도 되고요. so young that절로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can이 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의미에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자, he's smart enough to solve the problem.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는 smart enough. 자, 요 enough와 smart의 자리를 반드시 익혀두셔야 돼요. enough smart가 아니고 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smart enoug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하기에?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기에 충분하게 smart하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 했던 이유 판단의 근거랑 되게 비슷하죠? 그 의미랑 떨어지죠. 맞아 떨어지죠. 근데 enough가 같이 붙어서 조금 색다르게 쓰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게 그 순서. 이 smart, 형용사 다음에 enough가 나온다. 왜? 여기서 enough는 부사니까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다. 근데 enough가요, 또 색다르게 형용사 역할도 또 해요.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랑 붙어 있죠? 이렇게 money 같은 명사랑 붙어서 enough money, 충분한 돈,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형용사로 쓰인 거니까 명사 앞에 와야죠. 순서 꼭 지켜주세요. enough, 명사, 형용사, enough. 이거 꼭 지켜주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같은 말로 고쳐보면 he's so smart as to solve the problem. 자, 이렇게 as가 붙어서 여기 enough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절로 이번에 바꿔보면 he's so smart that 누가? he가 할 수 있는 거죠. he can,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니까 can이 들어가겠죠. can solve the problem.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o 형용사, not to 부정사. 자, 이 말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요 말인데요. 이 예문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공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예문을 보셔야 돼요. 실제 어떻게 쓰였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He is too smart not to notice. 그는 너무나 영리해서 아까랑은 또 다르죠? not이 붙었기 때문에. 자, to 안에 원래 not이 있어요. 폼 안 보이게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다 낫을 한번 더 붙여주니까 다시 긍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너무 영리해서
그 영리하다는 사실을 눈치 못챌 수가 없어, 우리가. 그죠? 그런 뜻이에요. 자, he is so smart that he can't but notice. 눈치채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만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보시면, not to 형 to 부정사. 자, 이것도 뭐뭐 하지 못할 정도로 뭐뭐 하는 것은 아니다. 예문 보시면 되겠죠? He is not too young to live alone. 또 not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혼자 살 정도로 어린 건 아니, 혼자 살지 못할 정도로 어린 건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게 바로 네 번째 거였고, 그다음에 be apt to 이거 많이 쓰이는 거예요. be apt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be free to 자유롭게 하고, 뭐 ready to 이것도 많이 쓰는 거죠. certain to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이런 것들은 다 암기사항이고요. 64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독립부정사 부분을 보시면, 독립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독립 혼자서 그냥 스스로 설수 있다, 독립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얘도 역시 생략을 해도 문장 구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냥 스스로 독립해서 혼자 사는 애예요. 주절에 영향을 전혀 끼치지 못하는 애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to tell the truth 요거 그냥 빼내어 보면 전부 다 어때요? to 부정사를 만들었죠. 자, to 부정사를 사용한 독립부정사 구문. 자, to tell the truth 하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절이라는 I lied to you 여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얘가 빠지던 생기던 I lied to you라는 문장에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독립돼 있으니까 부정사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I lied to you 난 거짓말을 했어 이런 말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면서 암기하는 상황이에요.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의미상 주어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이거는 명사, 형용사, 부사 다 포함해요. 자, 투부정사 이렇게 투 플러스 동사. 어쨌든 얘는 동사가 아니고 명사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됐지만 그래도 행위를 한다라는, 그죠? 그 동사가, 동사의 특징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지금 그대로 뭐 주어가, 뭐 주어 동사하고 뭐 to 부정사 쓰이든지 이렇게 쓰였었는데, 그때는 행위하는 게, 요 to 부정사 안에 행위가 여기랑 일치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의미상의 주어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니?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시를 해준다. 자, 그겁니다. 그게 바로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형식상의 주어는 따로 있어요. 여기 따로 있는데, 아까 가짜 주어, 진짜 주어랑 또 다른 얘기입니다. 형식상의 주어는 여기 있고, 근데 실제로 얘, 이 투부정사의 행위를 하는 거는 얘다. 그래서 요렇게, 의미상 주어를 써주는 거예요. 다르면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거 못 봤잖아요. 그때는 다 같았던 거예요. 의미상 주어, 형식상 주어가. 자, 첫 번째 거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의미상 주어 여태까지 생략했던 걸 봤잖아요. 그죠? 언제 생략이 되냐? 의미상 주어가 문장의 주어 목적어랑 일치해. 그 말은 이미 나와 있어. 그 말이 형식상의 주어랑 일치해요. 그러니까 다시 써줄 필요가 없어요. 자, I expect to succeed. 나는 내가 일단 expect 하는데 뭘 expect 해요? 성공하는 걸. 자, 이 성공하는 거를 내가 expect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도 누구? 내가 성공하는 거를 expec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의미상주어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나로 일치해요. 그죠? 내가 성공하는 거. 자, 그리고 I expect 조금 바꿔서 문장을 you to succeed 이렇게 썼어요. 이건 오형식 문장이죠. 나는 expect 해. 누가 성공하기를? 유가 성공하는 걸. 성공하는 건 이번에는 아까랑은 다르게 유지만 어쨌든 나와 있죠, 여기. 유가 성공하는 거를 나는 기대해라고 말을 이미 해버려가지고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써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또 생략하는 두 번째 거 볼게요. 의미상 주어가 너무 일반적일 때, 뻔히 아는 거일 때. 자, it is lonely to live alone. 자, 여기서는 주어가 원래는 to live alone이죠. 혼자 사는 것은 is lonely. 외로워. 이 말인데, 일반적인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안 외로운데 너만 외로워. 이러면은 당연히 표시를 해주겠죠.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is wrong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거는 안 좋아. 그죠? 잘못됐어. 이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그렇게 wrong 해. 라고 하기 때문에 역시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략할 수 없을 때, 다를 때, 표시해줬다 그랬죠. 자,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for 플러스 목적격도 있고요. of 플러스 목적격이 있는데 이게 가장 일반적. 이 경우는 특별하니까 요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for 플러스 목적격이에요. 자, 봅시다. It is hard. 자, for 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서 일단 나눠놓고 It is hard to notice the difference 라고 했어요. 자, 그 다름을, difference를, 차이를 notice, 알아차리는 것이 hard해, 어려워, 이런 문장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어렵다면 그냥 그렇게 쓰면 되지만 여기에 그에게는, 특히나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데 그는 되게 어려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otice 하는 그 실질적인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대신 to 부정사 바로 앞에다 붙여야겠죠. 바로 앞에 가깝게 붙여야겠죠. 여기다 붙여서 for him, 그에게는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f 플러스 목적격. 이 경우에는 그럼 언제는 of가 올까? 특정한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그런 형용사 다음일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이것만 특별하게 외우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for 플러스 목적격. 자, kind, nice, foolish.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말을 하고 있어요. It was kind to say so. 이건데 누가 그렇게 말했어? 너, 당신이 그렇게 말했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참 kind 하네요. 친절하네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it was very kind of you. 여기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it was cruel of him. 잔인해. to fire you. 너를 해고하다니 참 잔인해. 이것도 cruel. 사람의 뭐 특성에 대해서 그의 특성은 cruel해, 잔인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아, 그래서 이것도 of로 써준다. 자, 의미상조가 간단하죠.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65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시제를 볼 거예요. to 부정사의 시제. 자, 이거 별표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빈출이에요. 그냥 시제. 시제는 우리 전에 배웠던 그냥 시제에서는 동사를 변형하는 거. 근데 to 부정사는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동사에서 원래 태어난 애기 때문에 거기다가 시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 그럼 시제를 12시제를 다 표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더 그거보다 먼저 일어났는지 아닌지 정도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진짜 동사에다 하는 시제처럼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어떻게 썼어요? to 부정사의 시제 할 때 그냥 우리 지금까지 봤던 거는 다 to 부정사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는 단순 시제라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단순 시제였던 거예요. 왜? 주절의 동사의 시제랑 시점이 일치했어요.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봤던 여러분들이 봤던 문장들은 전부 다 실제 문장에서 쓰였던 요 동사의 시제랑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자, 봅시다. He seems to be ill. 자, 그는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문장 우리 배웠죠. He seems to be ill.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He자, 그냥 단순하게 to 부정사로 쓰인 거죠. 그는 아픈 것처럼 보인다. 자, 그 말은 이 아픈 게 현재 아프다라는 요 현재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to 부정사만 써주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냐? 절로 바꿔보면 이거 it seems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자, that 절이 오니까 여기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누가? he가. 그죠? 그리고 시제가 뭐가 돼요? 이 시제 따라가면 현재가 돼요. 그죠? He is ill. 이렇게 시제가 일치했기 때문에 그냥 to be로 써줬다. 요게 단순 부정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seems 말고 여기 seemed로 바꿔볼까요? seemed.
그는 어떻게 보였어? 과거에. 일단 기준 시제가 과거예요. To be ill. 그대로 이렇게 써줘. 어쩔 수 없죠. 여기선 to be ill이라고 쓸 수밖에. 자, 이렇게 썼다면 과거에 아팠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 보였던 것도 과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일치했다. 자, 그러면 이것도 It seems that 이렇게 돼야겠죠? 그 이 안에 게 문제인데 아까 요거랑 일치했다 그랬죠? He가 was ill. 이렇게 해야 시점이 일치되는 거죠. 이렇게 일치했을 때는 to be로 그냥 단순으로 써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가 같았을 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절 동사보다 과거가 아니고 미래. 이 경우에도 단순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이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시점을 구분을 할 때 같거나 같거나 더 미래, 그리고 더 과거 이렇게만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과거냐 아니냐만 구분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점이 그거다. 이거는 그냥 시제랑은 다른 거니까 투부정사에다 표시해 아주 간단한 시제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I expect. 나는 기대. To see you soon. 나는 너를 곧 보는 걸 기대해요. 자, 기대하는 거는 expect 하는 거는 현재예요, 지금. 근데 너를 보는 거는 미래예요. 하지만 이것도 그냥 단순 시제로 묶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I expect to see you soon.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시제가 차이 나는 경우는, 자, 뻔하죠, 동사가. 미래성을 나타내는 동사들, hope 해주고, expect 해주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고, promise, plan 전부 다 미래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에 뭐뭐 할 것을 뭐 plan해, promise해, expect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동사들이 자주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역시나 이것도 그냥 to 단순으로 to 부정사로 표현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별표해 놓으시고요. 자, 완료 부정사 이름을 아까는 단순 부정사였죠? 완료 부정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형태도 그럼 달라져야겠죠? 형태를 단순은 to 부정사 형태였는데 자, to 하고 have pp로 표현을 해주는 거. 이제 이건 하나의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이거를 처음 보신 분들은 새롭게 약속하는 거다. 형태를 이렇게 쓸 거다라고 약속하는 거다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자, 요게 더 과거죠? 더 과거. 이제 요 부분에 해당이 돼요. 시제가 일치하거나 미래가 아니고 한 단계 더 과거기 때문에 한 단계 더 과거라는 걸 투부정사에 표현을 해주겠다. 요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He seems to have been ill. 아까랑 똑같은 문장인데요. 뒤에가 다르죠. 일단 그는 지금 어떻게 보여? To have been. Have pp로 쓰였죠? ill.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to have pp를 썼다라는 거는 요 기준 시제와 얘가 일치하지 않고 얘가 더 과거라는 소리예요. 얘보다 얘가 더 과거다 요런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가. 근데 어떻게? 과거에 아팠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이런 거예요. 아까랑 좀 또 차이가 있죠? 과거에 아팠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그 차이를 표현해 주기 위한 장치 to have pp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e seemed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요거를 그걸 안 했네요. it seems로 바꾸는 걸 안 했네요. 그죠? 이것도 절로 그냥 여러분들 잘할 수 있겠죠. 바꿔보면 that 시제를 제대로 이해했니? 하고 바꿔보면 주어는 he고요. 그가 이거보다 더 과거여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was도 되고요. 한 단계 더 과거인 거 has been도 되고요. 이것도 한 단계 더 과거인 거죠. 현재 완료. 그래서 요 두 가지 옵션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차이가 하나 더 과거 난다. 요것만 요게 포인트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he seemed to 자, 요렇게 보는 거. to 똑같이 have been ill 자, 요렇게 썼어요. 여기도 이렇게 쓰였네요. 여기가 과거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개가 한 단계 차이 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 단계 차이 나니까 자 먼저 이 뜻은 그는 그렇게 보였어 과거에 그거보다 더 과거에 아팠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e가 아니고 it seems
seemed that 하고 누구예요? he죠. he. 자, 요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가 되려면 뭐밖에 없죠? 대과거. 그래서 had he had been ill.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이해가셨죠? 이거와 비교를 해봐서 이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 그것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계 더 과거일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have pp, to have pp로 완료형을 표현해 준다. 자, 그게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CF에 맞아 보시면요. seem, appear, happen, be likely, 뭐 이런 동사들이 있죠. 이런 동사들의 문장 전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인다. 많이 쓰이는 동사를 모아놓은 거예요. 자, he was sad. 그는 어떻게 말해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해줬어요? To have studied very hard.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고 말해줬어.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지금 have pp로 쓰였죠. 거기 부분에 줄을 그어보세요. have pp로 일단 구로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앞에 말한 이 was라는 시제와 한 단계 차이가 난다. 요 소리예요. 자, 그래서 it was said that 이하가 말해줬다. 또 절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이죠. 이거랑 it was said that 이하라고 말해줬다. 자,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주어는 he로 받아주시고 자, 시제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까 was보다 한 단계 더 차이가 났다. 과거보다 한 단계 더 차이 났으니까 과거 완료죠. had studied very hard 이렇게 써줘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온 동사들이 이렇게 구에서 절로 전환이 많이 되는 동사기 때문에 이거를 익혀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6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66페이지에 수동태와 진행형, 부정형. 뭐 우리 부정형은 이미 했어요. 그죠? 앞에다가 to 앞에다가 not을 붙여준다. 자, 그 부분이었고 자, 수동태 해볼게요. 역시 동사의 형태를 띄었었기 때문에 수동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단순 형태가 우리 시제로는 단순 형태와 완료 형태로 나누죠. 이거는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다가 수동을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만 수동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To be pp. 그렇죠? 이렇게 수동을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완료형에다가 수동태는 또 요거에다가 수동을 표현해주면 되겠다. To have been pp. 이거는 우리 시제 할 때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To have been pp. 자, 이렇게 단순형 수동태와 완료형 수동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형태는 이렇고요. 쓰임새를 볼게요. 자, I was very glad to be invited.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기뻤어. 왜? 자, I was very glad to invite라고 만약에 써버리면 내가 기쁜 이유가 내가 초대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초대받아서 기뻐. 자, 그런 문장을 써주고 싶어요. 그래서 BPP로 이렇게 수동태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시제는 단순 시제, 일치하는 단순 시제였고요. 자, 완료 시제를 보시면 The building appears to have been repainted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빌딩이 어떻게 보여? 어떻게 보여? 일단 지금 보이는 거고 그 전에 다시 페인트 칠돼 있는 것처럼 보여. 시제가 한 단계 차이가 남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to have been, to have 여기다 그냥 painted라고 쓰면 repainted라고 쓰면 빌딩이 자기가 페인트칠 한 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have been repainted. 자, 이렇게 수동 형태의 완료로 표현을 해서 시제도 들어가 있고 수동태도 들어가 있죠. 이걸 다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각각이 단순형과 완료 형태 각각 또 절로 바꾼 게 나오죠. 절로 바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제를 이해했냐, 동사의 수동태, 능동태를 이해했냐를 다 보기 위함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 거 단순형 보시면 I was very glad that 왜? 내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I was invited. 단순형이니까 과거랑 일치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 The building appears to have been repainted. It appears that 일단 appears라는 현재네요. 시제가 그거보다 한 단계 차이 나니까 과거로 써주면 되겠네요. The building was repainted. 과거 형태의 수동태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 형태로 가보시면은 자, 진행 형태도
뭐 예를 들어서 to go다, 가다면은 가고 있는이 되는 거예요. to be going. 그래서 to be ing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진의 형태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He appears to be enjoying the party. 그는 어떻게 보여요? 지금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그 상황을 to 부정사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는 지금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역시 그걸 이해했냐? 대절로 바꿔보면 it appears that 그가 자, 시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to be ing 단순으로 지금 쓰였으니까 그대로 is enjoying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is enjoying the party.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여기서도 완료형이 있겠죠? He appears to have been enjoying the party. 자, 일단 보이는 거는 현재인데 과거에 즐기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 요렇게 써주고 싶은 거예요. 시제가 한 단계 차이 나면서 진행까지 껴있는 경우죠? 이것도 간단합니다. It appears that 똑같이 써주고 주어는 당연히 그예요. 그죠? 그가, 자, 현재 이 appear이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예요. 이거랑 한 단계 차이가 나면 과거밖에 없죠? 과거나 현재 완료밖에 없죠? 그래서 he was enjoying the party 이렇게 해도 되고 has been enjoying the party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가능하겠어요. 진행형도 역시 진행형의 각각에 따라서 단순 시제, 완료 시제 다 껴있어요.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죠? 자, 부정형. 마지막으로 부정형은 그냥 to 앞에 not을 붙인다. 이게 끝입니다. to 앞에 not을 붙이면 이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거지 문장의 동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사는 일반 동사일 경우에 don't나 doesn't, didn't로 부정을 하는 거죠.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to 부정사를 부정한다. 그래서 I decided, 내가 decide, 결정했어. not to meet him, 그를 만나지 않기로 meet라는 이 to 부정사에 껴있는 동사를 부정하는 거죠. 그렇게 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원형 부정사라고 나오죠. 자, 이 원형 부정사가 또 중요하죠. 우리 근데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문장의 5형식 할때 원형 부정사 충분히 다 배웠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5형식 문장 나오는데 5형식 문장이 참 까다롭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이루어진 이 5형식 문장에 언제 to 부정사가 많이 쓰였죠? 처음 봤을 때 여기에 쓰였을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여기에 잘안 써서 is로 바꿔주고 뒤로 보낸다. 자, 그 경우였죠? 그거 한 경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쓰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죠? 여기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경우.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로 오는 경우가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는 원형이 이 자리에 온다. 그 말입니다. 5형식에서. 그냥 아무 때나 그러나 아니에요. 이 to 부정사가 오는 것도 이 동사랑 일치가, to 부정사가 오는 동사들이 나와야 이게 올수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어떤 특별한 동사가 나오면 원형이 나온다. 이건데 그 특별한 동사가 바로 지각동사와 사역동사 딱두 가지예요. 외울 것도 별로 없어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특히나 요 사역동사는 뭐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졌다 해서 사역이라고 하죠. 세 개밖에 없어요. have, make, let. 요세 개밖에 없으니까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거에 관련된 이 형식의 감각동사랑은 또 다릅니다. 절대 쓰임새가 다르니까 구분을 해 두셔야 돼요. 뭐 see, hear, feel, watch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5형식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구조. 누가 뭐고 뭐 하고 있는 것을 봤어. 누가 뭐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들의 지각동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올 때는 여기에 원형 부정사가 올수 있다. 와야 한다죠. 근데 지각동사가 올 때는 원형 플러스 또 ing 형태가 가능했죠. 얘는 사역동사는 원형 밖에 안 됐고요. 이거는 우리 잘 기억이 안 나시면 5형식 배울 때 문장의 5형식에서 5형식 다섯 번째 거 배울 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때 원형이 꼭 와야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역 동사는 요세 가지밖에 없는데 의미상 사역이 있는 준사역이라는 애가 있어요. 헬프라는 애가 있어요. 자, 헬프도 누가 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5형식에 올 수가 있는 문장, 그 문장을 취하는 동사란 말이에요. 자, 얘는 help는 원형도 올수 있고요.
얘는 이 사역 패밀리가 아닌 거예요. 원형도 올 수 있고 to 부정사도 같이 올 수가 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I helped him to study. 자, 나는 도왔어. 그를 도왔어. 뭐 하는 거? 그가 공부하는 거 도왔어. 이렇게 할 때 study로 그냥 써줘도 되고요. to study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자, 사역의 의미인데 같은 사역의 의미인데 여기 패밀리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만 그런 거예요. 다른 사역의 의미만 가지고 있어요. 여기 패밀리가 아니라서 원형이 오지 않고 이렇게 to 부정사가 오는 애들이 또 나오죠. 여기 compel, force, get 역시 시키는 거. compel이나 force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시킨다기보다 get은 그냥 시키는 건데 좀 강압적으로 시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런 동사들이 왔을 때는 사역의 의미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아서 그냥 to 부정사가 온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빠가 강제로 이렇게 시켰어. 나를 내가 뭐 하게끔 force me to study. 공부하려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force 했어. 자, 그게 바로 여기에 to study. 그냥 study로 올 수 없다. 의미는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죠? 이렇게 사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형이 아니다. 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원형 부정사 관용 구문. 자, 관용 구문은 그냥 암기예요. 또 역시 여러분들 여기 관용 구문이 되게 되게 많이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도 관용 구문에 관용 구문이 또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니까 꼭 관용 구문은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cannot but 원형 부정사. 자, 이거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뭘로 고칠 수가 있냐? 자, ing 형태로 고칠 수 있는데 그때는 cannot help ing 이렇게 갈게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cannot but 원형 부정사 어떻게 만들어? 나는 I cannot but cry.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외우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그거를 또 고쳐보면 I cannot help crying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do nothing but 원형 부정사. 단지 뭐뭐 하기만 하다. 뭐 이런 말이고. 자, anything but이면 뭐뭐 말고는 다 하다. 자, 요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nothing과 anything을. 자, 요거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nothing. 이거를 거꾸로 가보면 only랑 비슷하죠. 이렇게 only. 그죠? O-N-L-Y. 그래서 only. 단지 뭐뭐 하기만 하다. 그래서 do nothing but 이렇게 되는 거고요. anything은 거꾸로 가보면 NA지만 네이버지만 네버로 합시다. 그래서 다 전혀 아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nything이 들어가 버리면 뭐뭐 말고는 다 하다.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ad better. 자,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보셨어요? 조동사 파트에서 보셨어요. 그죠? had better 원형 부정사. 이거는 뭐뭐 하는 게 낫다. 자, 이거는 딱히 원형 부정사라기보다는 head bearer 자체가 뭐예요? 조동사죠. 이 덩어리가 조동사처럼 안 생겼는데 조동사야. 그래서 뒤에 원형 부정사가 와줘야 한다. 자,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would rather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형이 와줘야겠죠. 그래서 뭐뭐 하느니 뭐뭐 한다. 자, let go. 자, let go 하면은 그냥 놓아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let이란 동사 뒤에 바로 그냥 go가 와서 이게 뭐야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수거처럼 관용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make believe 하면은 make believe 믿게 만들다가 아닙니다. 뭐뭐 하는 체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뭐 아이들이 걔네들이 그 의사놀이를 하면서 의사인 척했다. 자, 이렇게 쓰고 싶으면 the children make believe they were doctors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make believe 뭐뭐 하는 체했다. 그다음에 why not 이것도 많이 보셨죠. Why not? 원형 부정사. 얘는 원형 부정사가 와요. 뭐 하지 그래 하고 제안할 때 이게 뭐 how about ing 이거랑 똑같죠. How about, what about ing 이거랑 또 같은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부정사와 대부정사가 나오는데 개념이 뭐 이름은 되게 거창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일단 분리부정사가 뭐냐. 자, to 부정사는 원래 이렇게 한 쌍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부사가 얘를 분리했다.
부사가 감히 여기 꼈다 요거예요. 그래서 분리부정사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자, he failed to understand it entirely. 자, 요렇게 쓰였다고 봅시다. 그는 understand 그거를 understand 하지 못했어. 그죠? 그리고 entirely가 붙었어요. 완전히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entirely가 일단 부사는 문장 전체로 수식할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오는 걸 수식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ntirely가 understand를 수식하는 경우, entirely가 understand라는 이 to 부정사의 동사를 수식할 경우, 또 그냥 원래 그 fail이라는 문장 전체 동사를 수식할 경우 헷갈리게 돼요. 이런 헷갈림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혼돈의 요지가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꾸며주는 애 옆에다가 붙여놓을 거야. 나 얘 꾸며주는, 이 동사 꾸며주는 게 아니고 얘 꾸며줘 라고 확실하게 의미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부정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entirely가 understand를 꾸며준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가 되는데, 그 failed를 수식하면 그것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실패했다가 돼버리니까 의미상 혼돈이 오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이제 덜한 사람은 아예 혼돈이 안 오실 건데 공부를 조금 더 하면은 이게 혼돈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 게 바로 분리부정사 사이에다 껴주는 거. 그래서 나는 사실 understand를 꾸며주려고 의도한 거였어 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he failed to entirely understand it 이렇게 사이에 껴들어갈 수 있다. 자, 그게 바로 분리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나 부사 역할하는 모든 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예문을 보시면 I didn't intend to agree with him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in any way가 껴졌어요. in any way 동그라미 보세요. 이거는 부사로 태어난 애는 아니지만 전치사 명사 구죠.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렇게 부사 역할하는 구도 사이에 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부정사가 뭐냐? 우리 대동사라고도 하잖아요. 대신하는 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개념이에요. 투부정사가 반복될 때 동사를 생략하고 그냥 투만 써줘도 아, 그거였지 라고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대신 오는 게 대부정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you may use my cell phones if you want to. If you want to 뭔데요? If you want to use my, 그죠? Use my cell phone이죠?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생략을 해버린다. 바로 그게 대부정사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투부정사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굉장히 공부할 게 그래도 많아요. 투부정사는 외울 것도 굉장히 많고 개념 이해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특히 수동태나 수동태에 또 시제가 끼어들어가는 경우 머릿속에 좀 처음 보는 거일 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을 하고 입에다가 올려놓으시면, 혀에다 얹어놓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투부정사 문제풀이로 우리 기출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